마른 생선 찌려고? 손질해가지고 이제 핀으로 벗겨졌네다. 그걸 물에 담갔다가 이제 이렇게 씻어서 째야지. 아, 그 억센 부분을 네, 잘라내는구나. 잘라내야지. 그게 뭐야? 꼬리하고 이거 돔, 참돔. 아, 참돔. 말린 거. 이거 양태 한 그때 하고 남은 게 있네. 하나. 양태야, 그게? 양태는 이제 찌면 돼. 이거. 양태가 꼬득꼬득한 게 이게 맛있더라. 맛있어. 양태가. 예. 생선은. 그래서 아까 안 나왔더라고. 올해는 양태 말린 게안 나왔대. 중부시장에 갔어야 되는데. 칼집을 살짝 내야지, 이렇게. 아니, 저기 찌기 전에? 찌기 전에, 이렇게. 원래 있는 뒤로는 창자를 꺼냈기 때문에 이렇게 뒤집어서. 도미지. 아, 이렇게 도미를 쪄? 진간장. 진간장. 그 양념할 작은 거. 컵이구나. 작은 거. 그리고 참기름. 그리고 맛술. 이걸로 한 스푼. 큰 스푼이네. 큰 스푼. 이제 다 했어. 이제 후추만 뿌리면 돼. 이제 생선찜에 저 만든 양념, 들어갈 양념이 다 끝났어. 아, 생선찜 위에다 바른다고? 이걸. 어차, 매실청을 안 넣네? 매실청. 이렇게 단거 들어가야 돼. 그럼 이제 생선 위에 바를 양념이 끝났네. 이제 끝났어. 이 생선이 비린내 나니까 양념이 다 섞어서 들어있는 걸 이렇게 발라줘야지. 술도 들어가고 그랬으니까. 아, 이렇게 쪄질 때 발라주는구나. 그러면 비린내가 안 나지. 한 15분 쪘어. 그러면 20분이면 마무리네. 이렇게 중간에 발라주고 좀더 찌는구나. 양념을 바르고 깨를 뿌려. 깨를 뿌려. 아, 이제 다 쪄졌구나. 다 쪄졌어. 와, 참돔이 맛있겠네. 그리고 고명을 이제 올려서 집에서 고추를 곱게 썰었어. 그거는 휠 색깔이 안 나서. 아주 바짝 말라보면 색깔이 죽어버려. 아, 이건 색깔을 이쁘게 하려고 하는 색깔이 거구나. 선명해야지. 진짜 선명하네. 좋지. 이거 참돔 때문에 이게 얼마나 맛있는 건데. 색깔이 좋아야지. 잠깐만 지 몰래 가지고 이제 빼면 돼. 양태 말린 게한 마리 남았어. 그러니까 여기다 쪄야지. 여기다 이렇게 찍어. 저기 영광굴비요, 이거는. 영광굴비 세 마리. 아, 이거 백화점에서 산 예, 산 거구나. 거. 굉장히 비싼 거야. 이 희경이가 사온 거야. 희경이가. 그러니까 희경이가 오니까 해줘야지. 이것도 찌면 먹어. 이것까지만 이제 이번에는 쪄야지. 그게 뭐야? 이건 가오리. 아, 노란 예, 가오리. 그거 그때 맛있더라. 먹던 거 여기다 이제 오늘 마지막 찐 거야, 그거. 아, 또 남았네. 많이 찌네. 손님도 안 오는데. 손님 안 와도 우리가 먹어? 이게 이 정도로. 이거 양념 해가지고 드러내 버려야지. 이 가오리도 식어서 꼬득꼬득하니까 맛있더라. 이러고 쪄놓으면 아주 맛있어. 짤거짤거더니. 별미야. 이게 참 손이 많이 가는 요리들이네. 이건 안 발라도 되는데 살짝 발라줘. 아, 굴비는? 간이 다 됐죠. 맞죠. 그래도 또 찌는 거니까. 이게 찌면 살짝 싱거워지더라고. 맞아. 머리로 그래. 간이 속으로 배니까.
많이 찌네. 참돔이네 또. 참돔. 좀만 찌면 다 찌어. 이게 마지막이구나. 무슨 병어도 있네. 병어 그때 그거 회 까먹어. 아, 한 마리가 있었구나. 여기다 해서 먹어버려야지. 또 그것만 언제 별도로 해. 며칠 먹겠네. 왜? 뭐 며칠 먹어. 병어가 안 찍혔어요. 나 안 찍혀도 돼. 한 이틀은 해야 할 일을 하고만. 아, 진짜요? 이렇게 해야지. 하루만 열라니까 그거. 나라 되니까 하루만 열지 못해. 당근하고 단맛이 있는데요.